아, 머리가. 아, 답답해! 아! 안녕하세요. 뭐죠, 이 뻘쭘한? 여기가 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방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오지 않나 하는 마음에 제가 그리고 항상 너무 쭈구리 같은 옷을 입고 나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좀 나를 꾸며봤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얼굴에 알러지가 이쪽에 좀 보이세요? 잘 가렸네요, 화장품. 네, 여기가 근데 이게 왜 생겼느냐?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좀 이렇게 문희준 씨 같이 머리로 최대한 오늘은 가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머리를 이렇게 확확 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려니까. 그래도 좀 갸름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닌가?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템은 제가 집에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소형 가전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쓰는 건 마사지기예요. 마사지 받는 걸 엄청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가? 예전에는 이제 집이 좁기도 좁았고 안마 의자가 일단 너무 비싸고 그래서 잔잔바리로 많이 삽니다. 제가 집에서 항상 들고 다니는 건 뭐죠? 아, 괄사? 네. 제가 집에서는 괄사를 달고 살아요. 그리고 괄사부터 시작해서 손 마사지기랑 눈 마사지기가 있는데 제가 그 두 가지를 너무 잘 써가지고 추천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눈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됐어요. 너무 징그럽다. 머리 숙여야겠다. 스포가 많이 생겼네요. 네. 근데 이거는 눈 마사지기의 문제라기보다 저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겠죠, 뭐. 제가 요즘에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확실히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컴퓨터를 보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안 그래도 제가 눈이 안구 건조가 심한데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눈이 시리고 밤이 되면은 눈을 못 뜨겠어요. 눈이 무거워서. 옛날에 엄마가 맨날 눈이 무겁다고 그랬는데. 이제 공감하시는 겁니까? 근데 저 벌써 그럼 어떡해. 저 30대인데. 그래서 눈 마사지기가 요즘에 저렴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후기가 워낙에 좋길래 저도 삽니다. 이거 관자놀이를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 그대로 알러지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런 스타일의 알러지가 잘 나요. 저같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피부가 안 예민하신 분들은 쓰시면 이거 눈 관자놀이랑 이런 데를 풀어주니까 확실히 두통도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네, 전 잘 쓸 것 같아요. 신랑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아서 저희 친정 엄마도 사드렸어요. 저희 엄마가 아마 유튜브를 보고 바로 전화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손 마사지기도 추천해요. 또 요즘에 현대인들은 뭡니까? 키보드 치고 핸드폰 하고 그래가지고 손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었어가지고 손이 항상 아팠어요. 그걸 알고 제 남동이 글쎄 손 마사지기를 사준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그게 몇 년 됐지? 한 3, 4년 전에 사준 것 같은데, 제 동생이. 그쵸, 한 3년 됐죠. 그죠. 그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꽉꽉 눌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모르나? 어쨌든, 이거 손 넣으면은 이게 압이 엄청 세거든요. 심지어 저는 남성 모드로 해요. 남성 모드로 하면은 더 세다. 더 짱짱하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이. 이렇게 세도 돼? 이런 느낌이야. 진짜. 환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 안 돼요. 너무 징그럽거든. 마사지가 끝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손이 압축되는 느낌. 근데 하고 나면 진짜 너무 시원해가지고 저는 거의 밤에는 TV 보면서 항상 이걸 하고 있거나
맞, 괄사. 괄사도 좋아요, 괄사. 그래서 이제는 어깨 마사지기를 하나 더 살까? 아, 여기 잔잔바리 사느니, 뭐지? 안마 의자가 난 거 아닙니까? 사주세요. 사주세요? 아, 저는 그게 없어요. 다음은 뭡니까? 바로 미니 청소기예요. 미니 청소기요? 네. 그 시끄럽기만 한 것 같던데. 무슨 소리예요? 제 최애템인데요. 원래 그 전에는 제가 실비아 때문에 돌돌이를 가지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돌돌이로 카페트 돌리고 밀고 뭐 이런데 머리카락 떨어진 거 이렇게 밀고 하는 일이었는데 이걸로 하니까 돌돌이를 안 써도 된다. 친환경적이네요. 네. 옛날에 미니 청소기들은 흡입력이 안 좋았는데 요즘 거는 흡입력이 엄청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한번 흡입하면 또 오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시끄러우면 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진짜 강추템. 이거 있으면 돌돌이 사용량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바로 네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저는 버추어를 추천해요. 버추어는 더 비싸지 않습니까? 아, 버추어가 조금 더 비싸긴 비싸요. 근데 맛이 달라요. 일반, 아, 머리가. 아, 답답해! 아! 어, 그냥 깔게요. 안 되겠어요. 네, 버추어 설명을 이어서 해주십시오. 제가 버추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리 머신도 써보고 일반 네스프레소 머신도 써보고 돌체고스토 돌체고스토도 써봤어요. 그리고 네스프레소 버추어로 넘어온 거거든요. 긴 여정이었네요. 다른 나머지 제가 먹었던 작은 캡슐의 머신형 커피는 아 맛있다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이상은 꼭 마시는데 그리고 예전에 뭐 일할 때는 막 두세 잔씩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 항상 큰 거 막 이렇게 먹었는데 커피값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버추어로 내린 커피는 2,500원 이하짜리 커피보다는 맛있어요. 확실히. 아,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왜? 처음 먹었어. 그 위에 크리마가 달라요? 크리마? 크리마? 혁신적인 회전 기술 아닙니까? 어, 그리고 뭔가 커피 맛이 되게 진하다고 그럴까? 버추어는 220ml까지 아마 나오는 게 제일 클 거예요. 그걸로 사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만한 저 500ml 컵에다가 항상 마시거든요. 얼음 가득 넣었어요? 네, 얼음 가득 넣으면 딱 500ml 꽉 차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를 사고서 커피값이 확실히 줄었어요. 원래 같으면은 아 나가서 커피 사가지고 뭐 출발하자 뭐 항상 저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텀블러에 커피를 내려서 나가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다. 이거 하나 사시면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진짜.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이거는 다이슨 드라이기예요. 진짜죠? 머리 말리는 시간이 엄청 길어. 저는 사실 그냥 예뻐서 사고 싶었던 게 크거든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미용실 사원장님이 이걸로 기기를 다 바꿨어요, 드라이기를. 근데 써보시고 이게 진짜 좋다. 그리고 머릿결이 확실히 안 상한다. 그리고 바람이 세서 금방 말린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팔랑팔랑 해가지고 신랑을 꼬셨죠. 그래서 삽니다. 신랑은 그때까지 이게 무슨 필요냐. 아니, 미쳤냐. 드라이기를 450만원 주고 사냐. 그랬는데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쓰다 보면은 무뎌져요. 이게 빠른 건지 뭔지 몰라. 근데 나가서 뭐 여행 가서 호텔 드라이기 써보거나 친정 가가지고 일반 드라이기 이렇게 써보잖아요. 안 말라. 속 터져. 다이슨이 진짜 빠르긴 빠르구나. 네. 그리고 확실히 머릿결이 덜 상하는 거를 느껴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는 CBR을 목욕을 시키고 드라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서로를 위해. 네. 이걸 하면 진짜 한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전 저번에 한 3분인가 만에 말린 거 같은데. 그래서 잘 안 말렸잖아요. 뭐 어쨌든 머리숱이 많은 분들, 또 제가 머리숱 부자예요. 신랑도 그렇고. 이거 하면 드라이 시간은 확 아낄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저는
지인 덕분에 전문가 용어에 조금 더 저렴하게 샀어요. 다섯 번째는 전동 칫솔과 워터젯이에요. 워터픽인가? 워터픽? 제가 쓰는 게 이것들이에요. 둘 다 오아 제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통을 청소하기가 편해요. 제가 교정을 하고 나서 치간 칫솔의 중요함을 더욱더 느꼈거든요. 근데 치간 칫솔을 하고도 이 워터픽으로 하잖아요? 그럼 통 난다. 저는 주변에 무조건 쓰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저도 사실 무선으로 썼었어요. 물통을 청소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물통형을 청소하기 쉬운 걸로 바꾸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무선에서 다시 유선으로 근데 이게 확실히 물통을 닦기가 너무 편해요. 이 물통을 건조시키는 것도 너무 편하고. 근데 저는 어차피 저희 집 화장실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유선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신세계예요. 이거 하면 너무 시원, 속이 다 시원해요. 그리고 전동 칫솔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는 처음에는 좋은지 몰랐거든요. 네. 저는 잇몸이 또 교정을 한 사람이라서 잇몸이 약해요. 약한데 너무 많은데? 제가 좀 약골입니다. 이게 잇몸을 마사지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잇몸이 확실히 안 아파요. 지금 이빨이 안 시리다.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이거 뭐지? 전동 칫솔은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그렇대요. 없거든요. 워터픽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 모두가 추천해요. 진짜 이거는 꼭 사야 될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은 저희 집에서 절대 없어선 안 될 가습기인데요. 저희 같이 비염이 심하고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께 가습기는 필수예요. 저희는 미로와 발뮤다 제품을 쓰고 있는데 가습기는 신랑 전문이라 신랑이 소개해 줄 거예요. 아, 저를 찍으시게요? 네. 좀 그지꼴이지만. 저 그지꼴인데요? 나와주세요. 그지꼴인데요? 머리가 그지꼴인데. 아, 빨리 말해주세요. 독일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벤타를 삽니다. 네. 근데 벤타가 처음에 되게 좋았지? 네. 근데 벤타의 단점이 있어. 뭐야? 시끄럽다. 그리고 청소가 어렵다. 그리고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세 개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식세기에 그거 디스크를 넣어서 청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가습기를 또 삽니다. 아, 이건 장모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 발뮤다 가습기를 삽니다. 발뮤다 가습기. 싸서 못 샀거든요. 그쵸. 얘는 필터 방식이어가지고 깔끔하겠죠? 얘도 기화식이라서 아 이게 가습이 되는 건가? 약간 그런 기화식을 믿지 못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 지금 쓰고 있는 가습기가 초음파 방식인데 초음파 부유 방식 미로 가습기를 삽니다. 미로 가습기는 다 분해해서 식세기에 넣고 청소가 가능해요. 일단 청소가 쉬워서 좋다. 그리고 분무량이 뛰어나다. 나오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하긴 해요. 네. 그거 보면 아 진짜 가습 된다. 그래서 일단 가습기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가 쉬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물때가 엄청 잘 끼거든요. 맞아요. 분무량이 막강해야죠.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없어서 안 될 거는 미로의 가습기와 발뮤다의 가습기입니다.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있으면은 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이 비염이 심하고 코랑 이런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가습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저의 삶의 질을 바꿔준 소형 가전들, 저희 집에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가전들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로 올게요. 감사합니다.